우리 버금이들이 바프 찍는 당일날 제 인바디 결과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센터에 와서 오랜만에 인바디 측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머리 감고 옷 입었는데 옷은 이렇게 원피스예요. 바디 프로필 찍는 날에는 괜히 자국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 자국이 안 없어질 수 있거든요.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원피스 또는 남방 셔츠류를 입고 촬영장에 가요. 제가 어제 촬영 짐을 대충 싸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가방에다 옮기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제 최애 촬영 가방 룰루레몬 이 중간보다 큰 방금 가고야 남자 앉아 남산 여기 간식 있는 줄 알고 저는 이 큰 가방에다가 대부분의 촬영짐을 다 넣거든요. 여기 하나씩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제 스토리랑 인스타에 올렸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수트예요. 얘는 패션 노바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를 했고 미국 이모네로 집에 배송을 시킨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받았어요. 저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외 사이트들을 한 번씩 물색을 한 다음에 예쁜 제품이 있으면 미리 사둬요. 촬영을 기점으로 해서 준비하기에는 제가 항상 시간이 없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될 때 그냥 약간 꽂히는 날? 그냥 쇼핑을 하고 이게 오면은 그냥 놔뒀다가 촬영할 때 꺼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얘는 약간 샤랄로 소재인데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 의상, 바디수트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네이버로 쇼핑하다가 사이트를 발견해서 엄청 길어요. 이거를 약간 하늘하늘하게 걸친 상태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일단 챙겨갑니다. 그리고 어도러블유의 약간 얘는 수영복이랑 속옷 라인으로 같이 나온 건데 거의 수영복에 가까워요, 재질은. 패션 노바에서 구매한 바디수트 두 개 더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검정색 바디수트인데 일단 한 번밖에 못 입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소재가 거의 이렇게 막 비쳐요. 엄청 얇고 대신에 막 애기옷 같잖아요. 근데 이런 옷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XS 사이즈인데 제가 허리랑 엉덩이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판키로 나온 국내 브랜드들의 바디수트를 입으면 허리가 너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판키가 있으면서 재질이 얇고 소재가 좀 잘 늘어나는 그래서 허리도 딱 맞고 엉덩이 부분도 딱 맞을 수 있게끔 일단 사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얘는 같은 제품인데 카키색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애기옷 같아요. 이렇게 바디수트는 지금 3개 정도 챙겼는데 얘는 안에 뭐 셔츠 안이나 저렇게 로브 같은 거 안에 입으려고 예전에 쟁여놓은 회색깔 어도러블유 탑 브라. 제가 어도러블유 제품을 입고 많이 찍는데 어도러블유 운영하는 사장님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면 저도 구매를 하고 이 친구도 저한테 제품을 제가 이 둘레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선을 해서 보내줍니다. 오늘 저한테 픽 당한 아이들은 하얀색, 하늘색, 회색이에요. 제 경우에는 이 컨셉을 많이 지금 촬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만 혹시 속옷 컨셉으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한테 어울리는 컬러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구매하면은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브라를 화이트 톤으로 저는 자주 챙기는데 제가 밝은 색이랑 하얀색이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탑은 이거 하나 나이키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디다스 제품. 제가 다 이거 스포츠 브라 리뷰했을 때 보여드렸던 거고 얘도 나이키. 얘는 입었을 때 가슴골이 조금 드러나는데 가슴을 예쁘게 모아주면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촬영용으로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복을 하나 더 챙겼어요. 6월달에 제주도 가서 입었던 수영복이랑 같은 모양인데
모노키니이고 룰루레몬 제품이에요. 얘는 한국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짧은 숏 레깅스로는 이 연보라 컬러랑 연두색? 이게 무슨 색이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레깅스를 조금 더 챙기는 거예요. 저는 레깅스가 많잖아요, 사복보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이것저것 그냥 다 챙겨가고 거기서 골라서 입을 때도 많거든요. 숏레깅스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숏레깅스인데 블랙. 제가 이 레깅스를 챙기는 이유는 다 제 허리랑 엉덩이에 예쁘게 들어맞는 그런 디자인을 딱 골라서 지금 챙기는 거거든요. 일단 얘는 착장을 한 옷들이 오일이라든지 바디 제품이 묻을 수가 있어서 챙겨가는 비닐이고, 이따 큰 거를 조금 더 챙길 거예요. 얘는 하나는 오일이고 하나는 바디 미스트인데, 제가 이 오일이랑 바디 미스트를 잘 안 써요. 촬영할 때는 제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서 항상 현장에서도 챙겨주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 거를 오일이랑 미스트랑 바디 로션이랑 진짜 필수템 이 물티슈를 꼭 챙겨가요. 수건도 필수템이에요. 수건이랑 이 물티슈는 바디 이제 오일 작업하고 나면은 직갈 때 엄청 끈적거리잖아요. 그거를 좀 씻어서 닦고 그 다음에 다시 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 물티슈는 강추예요. 얘는 제가 어제 맨 가방인데 이렇게 매는 건 좀 억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백으로 이 두 개를 많이 매는데, 여기 있는 짐을 여기로 옮길게요. 제 가방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다 엎어볼까? 자,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마스크를 좀 많이 챙겨 다녀요. 마스크를 잘 잃어버리는 편이고, 땀이 나거나 하면은 자주 교체를 해주거든요. 제가 꼬박꼬박이랑 견과류는 항상 차에 하나씩, 그 다음에 가방에 하나씩, 그리고 제 옷가방에도 여기저기 들어있거든요. 오늘은 얘에다가 어나더 밀크라고 제가 좋아하는 두유 있는데, 거기다가 얘를 쉐킷쉐킷 해서 약간 불리면서 촬영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따 촬영 끝나고 치킨 먹고 먹을 A컷, 이것도 제가 만든 제품이에요. 이제 준비를 다 했으니 노티드로 가볼게요. 아니 서비스도 주셨어. 10만원이래. 10만원 하지.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촬영 준비를 해볼게요. 고객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일단 잠도 잘 잤고 체중도 괜찮고 아침밥도 먹고 컨디션 좋아요. 기분도 좋아요.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바프 촬영할 예정이세요? 오늘은 여기가 새로 생긴 엔투 스튜디오인데, 5개의 약간 수영장도 있고 실내에서도 있고, 바디수트랑 수영복이랑 운동복이랑 평소에 쬐던 그런 의상들로 하는데, 아마 배경이 달라져서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개 정도 촬영할 계획인가요? 시안 얘기한 걸로는 5개, 6개 정도 되는데, 항상 우리 권 작가님은 일정이 넘치시기 때문에 시간과 착장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보통 근데 일반인들은 뭐 한 착장, 두 착장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고 뭐 2시간 이내에 촬영이 끝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거지. 권 작가님은 단수 안 하세요? 단수가 뭐예요? 단수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촬영하면은 생기도 없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표정도 안 나오고. 아침에 마신 물 양이 지금 500ml에다가 꼬박꼬박 그리고 꿀. 어제는 뭐 드셨어요? 어제랑 그저께도 제가 촬영이 좀 더 길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샐러드 먹었고, 차 안에서 시간이 없었어. 뭐라도 먹어야 돼서 샐러드를 급하게 먹으면서 촬영장에 갔고, 촬영 현장에서는 커피 마시고 뭘 안 먹었어. 4시간 정도 촬영했는데, 그리고 촬영 끝나자마자 고등어구이랑 제육볶음이랑 순두부찌개 해서 셋이서 먹었는데, 나 순두부찌개 안 먹었어. 오늘 촬영을 위한 조절.
저녁 대신으로는 꼬박꼬박 단호박만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홈트를 한 30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네. 바프 촬영할 때 포즈나 표정 잘 짓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꿀팁이 없는데 내가 뭐 배운 게 아니라서 솔직히 나는 원래 움직임이 되게 크고 밝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노는 거지. 나는 실제로 뭔가를 과하게 한다기보다 내가 보기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포즈를 취하는 것들이 많거든.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그냥 좀 그 찰나가 잘 담기는 느낌? 굳이 가이드를 드리자면 많이 봐야 돼. 많이 그런 좋은 모습들을, 좋은 모델이랑 사진 시안들을 보고 거울 속에서 내가 그 포즈를 똑같이 따라했을 때 조화롭게 나랑 어우러지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바디를 드러내는 거니까 본인이 목표한 바에 가깝게 바디가 나와야 되겠지. 그게 1번이야. 그 다음에 포즈가 얹어줘야 되는 거지. 바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즈랑 막 코스랑 표정 이런 걸로 사로잡겠다 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몸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자세를 취해도 자연스럽게만 하면은 솔직히 잘 나와. 혹시 오늘 메이크업 컨셉? 네, 컨셉이 한 세 번 정도 바뀔 건데. 네. 지금은 제일 입을 수 있는 네. 메이크업으로 들어가고 이따가는 예상에 따라서 머리랑 조금씩 바뀌는데 아마 작가님 오셔야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좀 가이드를 잡아주실 것 같고. 아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나는 되도록 현장 메이크업을 추천하는 편이야. 왜냐면 일단 내가 메이크업 할 능력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이 필요해. 근데 나는 또 담당 메이크업 헤어샵이 있잖아. 근데 갔다 오는 것도 일단 일이고 그 다음에 수정이 불가능하잖아. 왜냐면 내가 그분들을 대동해서 오면은 그분들은 또 출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조금 수정 메이크업도 가능하고 헤어도 바꿀 수 있어. 본인만의 기준이 딱 뚜렷하면은 본인이 자주 가던 헤어 메이크업 샵을 가는 게 나아. 누가 여기가 예쁘게 됐네 해서 거기를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가장 깔끔한 거는 이 메이크업 이 프로필 스튜디오랑 이제 연계되어 있는 메이크업 담당, 헤어 담당 선생님들이 해주면은 그 작가님이랑 합이 이미 다 맞춰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모델은 계속 바뀌겠지만 거기에 어우러지게 알아서 해주시니까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더 클 수 있고. 근데 막 메이크업을 진한 게 너무 싫어. 막 메이크업, 왜냐면 바디 프로필은 조명도 쓰고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좀 진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본인이 하고 가는 것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원래는 내가 하는 패턴이 맞는 건데 단서를 안 하고 로딩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것 같아. 오히려 우수쌤이 하신 말이 있잖아. 단백질이랑 수분이랑 합쳐진 게 근육량인데 그 소중한 근육에서 수분을 빼버리면 사이즈가 더 작아 보이는 것밖에 더 있는 것 같아. 얘가 만약에 잘려있고 그냥 로퍼처럼 그러니까 뭐지? 하나 이 의상이 선생님 입은 사람 중에 제일 어울려. 첫 번째 컨셉 소개해 주세요. 바르면 뭐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피부가 더 매끈해 보여요. 훨씬 약간 은은한 광택이 돌아서. 나른해서 잠도 잘 올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제가 네일 아트랑 패디는 항상 바디 프로필 앞두고 하거든요. 아예 안 하거나 하게 되면 핑크랑 살구톤이나 베이지? 화이트도 되게 눈에 많이 띄어. 의상에 화이트가 잘 어울리면 괜찮은데 좀 무난한 톤으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왁싱. 왁싱도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주기적으로 왁싱을 하냐 뭐 브라질리언을 하냐 했는데 저는 챙겨서 매번 막
정기적으로 왁싱을 하러 가진 않아요. 바빠요. 그래서 좀 생각날 때쯤에 그냥 신랑이랑 같이 가서 하거든요. 뭐 이렇게 촬영, 큰 촬영을 앞두고 아니면 수영복이나 짧은 거나 바디수트 이런 걸 입을 예정이 있을 때만 주로 하고, 이번에는 갔다 온 지가 한 5주, 6주 돼가지고 다시 리터치를 하기에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셀프 제모를 집에서 했습니다. 배고프지? 그때는 카메라 렌즈를 위아래로 흔드는 거. 드디어 수원 통닭. 얘는 양념 치킨이고요. 얘는 수원 왕갈비 통닭이에요. 저희 둘이서 1인 1닭 할 겁니다. 갑자기 치킨을 먹다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일단 우리가 치킨을 이따만큼 먹긴 했거든요. 1인 1닭이 과식이 아니라 보통 1인 1닭을 먹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난 폭식이나 과식으로 몸에서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 더 먹어야지, 먹고 집에서 또 먹고 지금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밥후 이렇게 찍고 먹고 다음날 이제 관리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바디프로필 촬영이 있으면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항상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 보상 받아야 돼, 약간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나 지금 열심히 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양껏 먹고 먹은 만큼 관리를, 뭐 운동이든 조절이든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디 프로필 촬영이든 다이어트든 뭐 큰 일정이 끝나고 나서 폭식, 과식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폭식, 과식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운동을 하거나 또 이 먹은 만큼 소화를 하고 해올 수 있는 체중이 너무 막 불어나기까지 무한대로 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노티즈에서 산 도넛이랑 크로와상이랑 스콘 먹을 거예요. 물론 다 먹진 않을 거예요. 하이, 이렇게. 나 하나. 이렇게만 나눠. 그래, 진짜.